하셨는데요. 아, 그거 지금 촬영 중이신 건 맞고요. 그리고 원래 거기 다 찍으셨어요. 기사 나온 것처럼 본인이 의지가 되게 강하셔서 아마 무리 없이 찍으실 거예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차승원 씨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심경 글에서도 밝혔듯이 그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심적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의 조사 결과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가 여길 맡. 드라마 황금의 제국의 장신영 씨 다 아시죠? 이혼의 아픔이 있는 장신영 씨가 극중 상대역과 실제로 열애한다는 기사로 오늘 검색어 1위를 달궜습니다. 속보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 그냥 솔잎만 먹고 살자. SBS 월화 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 열연 중인 배우 장신영 씨가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유는 바로 열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06년 결혼 3년 만에 파경의 아픔을 겪은 장신영 씨의 새로운 짝은 바로 동료 배우 강경준 씨입니다.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거든요, 솔직히. 장신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강경준 씨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훈훈한 외모와 개성 있는 연기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한 드라마에서 함께 출연하며 자연스럽게 동료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더니 실제로도 정말 잘 어울리죠? 기사 보고 저도 연락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뭐 만나니까 뭐 얘기가 나왔겠죠. 잘 만나고 있고요. 우리도 잘 만나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지켜봐 주세요. SNS에서도 공개적으로 다정한 글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표현했던 두 사람.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닮은 장신영, 강경준 씨 커플. 앞으로 오래오래 예쁜 만남 이어가시고요. 두 분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스타 예비 신부들에게 이번 주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로 프로포즈를 한 분, 스페인에서 결혼 화보를 계획 중인 분, 그리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분, 결혼 준비 중에 생긴 일 함께 보시죠. 이민정, 이보영, 이효리, 이 세 스타의 공통점은 이씨 아니죠. 바로 결혼을 앞둔 아름다운 예비 신부. 말 한마디도 화제를 몰고 있는 그녀들 한밤 뉴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첫 뉴스 예비 신부 이민정 씨 소식입니다. 결혼식을 3일 앞둔 그녀의 폭풍 눈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렇게 울었어요? 네. 바로 예비 신랑 이병헌 씨의 프로포즈 때문. 품절남이 되시는데 프로포즈 하셨냐고 익명으로 요구해 주셨네요. 익명으로 요 질문만 좀 해주시면. 네,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답니다. 한번 하시겠죠 뭐. 음성 편지 한번 하실래요? 제가? 네? 아니. 그건 아니네. 그건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 봐. 그래요. 고심하던 이병헌 씨의 프로포즈 과연 얼마나 로맨틱했을까요? 이민정 씨랑 이민정 씨 지인들을 특별히 이제 부르셔서 피사회를 이제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헌 씨께서 이제 함께 해온 나날들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이민정 씨가 매우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자, 혹시 이런 모습 나를 믿고 언제든지 따라줄 테니 기운내고 손을 잡아줬을 때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는. 자, 이민정 씨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보면서도 와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아 정말 부럽네요. 결혼을 앞두고 뒤늦은 상견례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상견례는 사실 결혼식 날 잡을 때쯤 진행한 게 맞고요. 네. 이병헌 씨의 그 친척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겸사겸사 간단하게 저녁 식사 자리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 예비 신우이 이은희 씨와 다정한 모습이 공개됐던 이민정 씨. 시월드 입성 걱정 없겠네요. 이민정, 이병헌 씨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요. 3일 뒤 식장에서 뵐게요. 자, 두 번째 주인공 예비 신부 이보영 씨.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대세녀죠. 그래서인가요? 하루하루 점점 더 예뻐지는 이보영 씨. 진짜 이뻐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쉬면 안 될까요? 자, 그랬던 그녀가 갑작스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계획을 발표하며 7년간 연애 끝에 드디어 우리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 너랑 할게. 지난 2004년 한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후 공인 커플로 만남을 이어온 두